경찰들이 뭐 와 이리 많이 왔노? 맑을 때보다 더 많이 왔네. 모동절을 맞아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양회동 열사님을 추모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함께 윤석열 퇴진에 나서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이시죠? 네. 양회동 열사님의 그 유언 따라 올해 안에 꼭 윤석열을 퇴진시키도록 우리가 더 힘차게 싸워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살인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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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탄압, 노조 탄압,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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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길은 퇴진이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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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IMF가 터지기 직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긴 적자 행진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최대 수출국 중국과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종국으로 돌리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돼요. 윤석열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경제 회복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리스크. 근본인 경제를 망쳐먹는 근본 윤석열 몰아내는데 함께 구호해 주십시오. 퇴진이 민생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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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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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탄압하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3조에 나오는 노동 3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버젓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온 거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더 이상의 죽음을 복도하지 맙시다. 고 양회동 열사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외쳤던 윤석열을 몰아내주십시오. 윤석열을 끌어내려주십시오. 그 유지를 받드는 길이 바로 촛불을 드는 길입니다. 서면거리를 지나다니시는 많은 부산시민 여러분,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이 없도록 우리 경제, 민생, 외교, 국방 모든 것들을 망쳐먹는 윤석열이 완전 재앙의 등불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윤석열 퇴진에 김광희 특검에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살 길은 퇴진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